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제방송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많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더알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뭐 애널리스트 겸그 방송 경제방송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먼 길까지 초대해 주셔가지고 책 소개를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힘든 주식시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시간 동안 요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로 그 지난주에 그 거의 4% 하락, 이야, 거의 두번 연속 이렇게 오면서 정말 멘탈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우선 좀 질문이 넓긴 한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우리가 그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원초적인 그 시발점부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좋은 막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남들처럼 나도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단순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만만치만 않거든요. 근데 와보니 이 사람들의 희망들이 절망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거든요. 근데 주식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날수 있는 시간의 공간이보다 손실을 나는 시간의 공간이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 뭘부터 해야 되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빠져요. 오를 때가 많으냐, 빠질 때가 많냐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빠질 때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다면 지금 시장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의 수가 이틀뿐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은 한 주간의 불안한 것들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이 좋아요. 이게 강세장일 때는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같이 약세장일 때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빠져요. 금요일은 그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 월요일은 한 주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약해요. 매수 강도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수목이잖아요. 이 화수목의 시간에 수익을 내야만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는 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주식을 뭐 매일 돈 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매개체나 이런 광고나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그분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손해를 보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거지. 이거는 막 일확 천금을 막 누려가서 매일같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인폼이라고 보거든. 인포메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슨이 권투 잘하죠. 근데 한 대도 안 맞지 않죠. 아, 맞네요. 그 논리예요, 세상은. 이치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그 요즘 최근에 뭐 주식 유튜브나 암호화폐 유튜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손해봐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뭐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도 손해보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잘할것 같은 사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손실 확률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손실을 줄인다는 거는 내가 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빠졌을 때는 주식을 안 하면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할수 있는 방법을 이 멘토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사야만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린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일 때는 안 사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정신적인 멘탈을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경제 TV 나가면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해요. TV에서는 상담만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분한테 더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건가 우리 대표님이 할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대표님이 할수 있는 거하고 대표님 잘하는 거를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잣대를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그 주린이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잣대를 가지고 주린이한테 접목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륵이 많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왜 떨어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원리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1, 2, 3, 4를 알아야 되죠. 숫자를 알아요.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수익인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세장일 때는 안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사면 손해일 확률이 더 크잖아요. 어. 5일 중에 이틀이 수익이고 3일이 수익이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사자마자 주식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손실이에요. 아. 마이너스도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놈은 우리 같은 분들이, 또 우리 같은 경제방송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맨날 종목을 추천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아침 경제방송 딱 TV를 틀어서 끝나는 12시까지 도대체 종목 추천이 몇 개인가 100개가 나와요. 각 TV의 경제방송에서 계속 추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사이클을 보면 무료 추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추천 종목에서 사면 좀 이렇게. 아니요, 올라가지 않아요.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원래 그 거품이란 게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 종목이 괜찮으면 사서 막 움직여요.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 메인이 기관이 될 수 있고,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숨기는 게 되게 강, 좋은 거는 다 숨기잖아요. 근데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그 경제방송에서도 뭐 TV에서 추천해주면 잠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실청하고 있다가 사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야, 이거 추천했다. 흐름을 깨버리거든요. 호가 흐름을 깨버려요. 방향을. 그래서 거기서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방송이나 이런 뭐 유튜브에 추천해주는 종목을 꼭 한 주부터 사야 돼요. 흐름을 본 다음에 사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사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많이 매집했던 사람들이 팔게 돼요. 모니터링 다 하죠. 왜 그러면 방향을 깨버리니까. 갑자기 막 티내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산다면 이거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한 주만 사서 우선 보고 사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걸 눈이 얘기해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주식을 처음 할 때는 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빨리 복구하고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희한한 게 TV 나오면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좀 바지는 추링잉을 입고 왔지만 저는 평상시에 추링잉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침에 제가 갔다 이렇게 편의점에 가거든요. 편의점에 우유를 매일같이 사먹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캐셔를 하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맨날 인사를 하고 계속 추링만 입고 몇 달을 보셨어요. 그랬다가 내가 정장을 딱 이러 입고 딱 거기를 그 우유를 사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혹시 면접 보러 가냐? 백수를 안 보네요. 근데 내가 매일같이 백수이면서 정장을 입었다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좀 문제, 주식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겉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려한 것들에 되게 유행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결정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 미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또 알려져 있던 종목은 꼭 한 주를 사가지고 흐름을 보고 사도 늦지 않은 그 방법이 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한 주를 샀는데 네. 예를 들어 거기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사는 건가요? 아니죠. 아, 떨어지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반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알려주면 누군가 팔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저를 많이 본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방송을 할 때 예,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줬어. 근데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추천해주면 되게 화려한 거를 추천해줘요. 빨리빨리 막 20% 막 30% 급등주를 추천해줘야 사람들의 호객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쟤 되게 잘해. 막 이렇게 인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다들 막 급등주를 추천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토요일마다 매주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거든요. 네.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요. TV에서. 그러면 종목을 매번 물어보거든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80%가 TV 보고 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TV 보고 사신 종목들이 다 급등주예요. 네. 어, 그렇게 하거든요. 왜 화려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식의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떨어졌을 때, 아, 떨어졌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떨어지면 올라갈 때에 사야 다시 한번 내가 이 공간의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방송에서 이게 4%씩 4%씩 이렇게 크게 두 번 떨어지니까요. 그 평소에 이렇게 좋게 보던 대형 우량주 비싸다고 생각했던 게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를 조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그 형태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살아남는 방법은 나의 기준이 있냐예요. 이 사람이 이게 좋아요라고 샀는데 떨어지면 이 사람 욕하게 돼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욕하면 살아요. 예.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내 기준에서 판단을 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혹시 우리 대표님이 제가 언제 돈 벌어요라고 하면 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제가 언제까지 살다 죽을까요? 라고 하면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죠? 그럼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측하는 사람이 돼야 돼. 타인에 의해서 예측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내 돈을 쓰는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공부하기 싫어서.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싸게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의해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 물음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법론 쪽으로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 오다가도 이 강남 부동산에 전화해봤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가격이 얼마야. 사지도 않을 거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게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의 추이가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아, 이쪽 강남 도곡동에 땅값은 얼마? 이쪽은 땅값은 얼마? 이쪽은 얼마? 그 다음 마트 가면 뭐가 잘 파는지를 보고 일상적인 것들. 그 다음 자동차 회사도 막 전화를 많이 해봐요. 지금 얼마나 걸리냐고 차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나만의 그 방법론 쪽으로 그 경영 그 기준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러기 뭐냐면 시그널이라 그래요. 네. 시그널, 우리 대표님께서 몸이 컨디션이 아니고 몸이 쑤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아, 이 사람 일단 내가 감기 올 거야. 약을 먹어야지. 이 시그널은 뭘까요? 내가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떻게 과거에 움직였는지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식은 통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심리, 그다음에 대외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사람들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혼마라고 하거든요. 이 사카다전법 써가지고 혼마라는 사람이 빨간봉, 파란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2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뭐 오랜 시간이 있지 않았지만 주식시간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시장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람만 바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들어와요. A라는 사람이 이 주식 유행했을 때 우르르 들어와요. 우르르 들어와서 또 나가고 또 얼마큼 지나서 그런 분들이 또 들어와.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04년, 05년, 06년, 07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피크를 쳤거든요. 네. 그때는 주식형 펀드가 유행이 돼서 주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르르 들어왔다고 08년에 금융위원회 금당에 나왔잖아. 또 딱 다가고 또 들어와요. 또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그 툴을 만들어서 내 가격의 이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 시그널이에요. 근데 저는 시그널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어요. 그 뭐냐면 저는 네 가지 포인트를 봐요. 네. 이 대형주 네 가지 시그널을 보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여기가 저점이 어디야?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는 맞지가 않아요. 주식은 100%가 없거든요. 뭐 기술적인 분석이 맞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이 맞아요. 이게 100%가 아니에요. 이게 나머지는 믹싱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만적인 틀 가지고 예측하는 거 50, 나머지 대외적인 걸 집어넣어야 돼요. 뭐 기관 내수구, 외국인 내수구, 대외적인 글로벌 상황 이런 걸 집어넣어야 100%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100%가 맞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 확률 가지고 주식을 하거든요. 50% 50%죠. 떨어질 확률과 올라가는 게 50이죠. 거기서 51%의 확률, 떨어질 확률 49%, 1%가 맞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3,000개가 돌아가는 주식 중에 내가 한 개의 수익, 종목을 잘 사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방법론 쪽으로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를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 모티베이션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그래서 한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왔는데 항상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돼. 주체는 나예요. 이 종목을 딱 찍어야지 뭔가 더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맛집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맛집은 이게 한번 갔을 때 그지만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죠? 광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알죠. 이 집이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이쪽에 광고를 되게 잘해봐. 연예인 갖다 놓고 막 되게 탑 클래스의 연예인 갖다 놓으면 사람이 많이 몰려.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네, 삶에 있어서.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팔아요? 팔는 줄 못해요 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부하세요 라고 해요. 기부 나눠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잘 팔아요. 왜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수익 나는 확률보다 손해 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 이만큼 수익이 났다면 내가 떡을 남한테 나눠줘서 같이 배불리 먹는다면 욕심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하나의 떡을 다 먹는 것보다 나눠주는 거 이게 몸에 배이면 이게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팔기 위해서는 기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 수익이 나서 팔면 팔죠, 예. 그건 수익인 거잖아요. 그거를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잘 판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 팔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나눠주지는 못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수익의 감사함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 난 거라서 1차적으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1년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면 2%요. 좀 수익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5%의 수익이 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을 때도 주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의를 배우기 위해서 주식도 기본적인 그 법칙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죠. 그 마인드가 있구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남을 되게 보살펴줘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이 고통, 내가 이게 상처를 냈어요. 이 상처를 놔봐야 이 고통이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상처를 놔보지 않고 아물지 않으면 그 상처의 깊이를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으로 마음적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줘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시그널을 좀 언급하셨잖아요. 네 가지가 혹시 있다고 하셨는데 뭐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그 아시는 지인이 그 생활에 다니는 건어물을 엄청 많이 잘 팔아갖고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건어물. 건어물 이거 조그만 그 가게에서 장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비법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하시냐고. 객단가가 평단가라고 그러죠.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되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그럼 나는 주식을 안 가르쳐주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더라고요. 한 개만 가르쳐주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뭐 학위를 받아온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분은 뭐 그렇다고 학벌이 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뭐를 했냐면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봤대요. 그걸 파악한 거야.
그래서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딱 보면 안 돼요. 확률이 높은 거지. 아. 사는 사람의 확률. 빨리 걷는데요. 당당하게 걷는데. 나 이거 살 거니까 준비해라. 나는 돈 갖고 나 이거 살 거다. 그래서 어. 걸음걸이 다르더래요. 어. 그래서 그분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상품 안내를 하면 더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게 뭐예요? 그분이 네. 10년 동안 보았던 행태인 거죠, 사람의. 주식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그런 게 있겠죠. 그걸 찾아가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분석을 하고 나만의 이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펀드멘탈, 뭐 실적 베이스 이게 안 맞아요.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데 저는 지도 교수가 없어서 박사를 그만뒀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거든요. 네. 이 봉을 보고서 이 봉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해석이 안 돼요. 빨간 거고 내일 빨간 거 두 개 나오면 내일 올라갈 수 확률이 높다. 이 숫자를 어떻게 풀 거야? 풀 수가 없잖아,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실전에 있다 보니 숫자 가지고 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숫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막 부딪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맨날 저 얘기하는 거는, 혹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돈을 잘 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미국식 매매예요. 미국은 실적 베이스가 역사적이 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아, 미국은 그게 돼요. 아, 돼요. 예. 미국인 기본적인 펀드멘탈 가지고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막 장기적으로 막 큰 돈을 버는 사람. 우리나라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큰 부를 얻은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분들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환경을 얘기할 때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 교수님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놀았냐면 이게 한번 얘기해볼까 재밌나요? 콩을 딱 쳤어요. 이게 여러 이 대표님이 이 무인도에 콩이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 근데 콩을 딱 쳤어. 이 콩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콩을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아, 오늘 다 먹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배불리 먹고 죽는다. 네. 2번. 아니다. 반은 먹고 반은 심는다. 3번. 아니야. 심어서 나 재배해서 오랫동안 나중을 위해서 심어서 재배할 거야. 자, 1번, 2번, 3번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참고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마인드가 미국이야. 아. 근데 우리나라 마인드는 네. 바로 먹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냄비구성이 좀 당하잖아요, 주식시장도. 급등률 네. 좋아하지. 이 은금은금 걸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베이스가 좋다고 해서 막 올라가 삼성전자 많이 빠지잖아요. 이거보다 우리는 트렌드가 또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인 거잖아요. 그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펀드멘탈 좀 역사가 좀 더 길어지면 그런 매매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트렌드 매매가 더 좋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트렌드 인기가 있는 종목을 사서 빨리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이나 그 습성을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좀 빠른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급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환경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보다 트렌드 매매, 그 봉매매가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아까 네 가지 시그널 같이 이 백허그 뭐라는 단어가 있어요. 백허그는 뭐냐면 대표님 여자친구 있지?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랑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은봉이다. 저점이 쭉 떨어졌는데 계속 마이너스면 파란봉이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빨간봉이 이렇게 파란봉을 잡았어요. 감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올라갈 확률이 크겠죠. 멈췄다. 이걸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빨간 고 두 개. 작심 3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은 3자가 되게 중요해요. 3일에 사람들 심리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뭐냐? 그러면 3일 올라가고 하루 빠지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3일 떨어지면 반등이 들어와요, 심리가. 그래서 작심 뭐라 그래요? 3일이라 그래.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3일 끓이면 6일 가고, 그 다음에 인턴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콤마가 옛날에 석가다정법을 만들면서 삼천장, 뭐, 흑삼병, 적삼병, 이걸 말한 게 다 3자의 원리예요. 그 주시장은 희한하게 3자의 방법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2적이 만들면 3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공간 매매하는 거예요. 하루 탁 올라오면 그때 딱 수익을 팔고, 바닥에서 많이 빠진 거는 급반등이 리바운딩이 세거든요. 그 반등의 폭을 수익을 내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비석형.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비성을 만드는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 보여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 마지막 하락 파동은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 물량 팔게. 못 버티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종가 되면 꼬리가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저점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계속 판단해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정복을 시키면서, 아, 이게 맞다. 확률적으로 맞고 통계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통계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아까 그 51%. 51% 확률을 가지고 버티는데 그 잣대를 뭘로 잡냐? 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확률을 이 통계를 가지고 예, 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러한 좀 시그널이 지금 장세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지금 장세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떨어진다고 시장에도 많이 현금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또 시그널이 뭐냐면 고점에서 200일선이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면 거의 조정이 깊어요.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가격 위치를 얘기할 때 이평선을 많이 쓰거든요. 200일선이 고점에서 꺾이는 종목 거의 조정이 커요. 1년 내내 올라갔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공평의 세상 이치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클인 거잖아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공평해요. 네. 돈 많은 사람은 돈의 구애가 없지만 가정에 문제가 많아. 돈 없는 사람 되게 행복해도 돈이 없어. 네. 이 세상은 공평한 거야. 무조건 공평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저는 공고 나왔어요. 공고등학교 아시죠? 대학교를 안 가려고 집이 어려워서 공고 나와가지고 공고에서 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문대 야간 졸업했고 사이버대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성대에서 MBA 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경제대학원에서 경제 쪽 지금 석사하고 있거든요. 네. 안 될 줄 알았어요. 되더라니까요. 나도 됐는데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그래서 항상 그런 저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된다. 너가 했던 거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조건이다. 공평하다. 다만 너가 나보다 빨리 갔을 뿐이야. 나도 지금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뺏길 게 없으니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아, 네. 아, 네.